away, 'cause you walked off so fast yesterd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시베리아 공기가 남아있어서 추위가 절정인 지금 매일매일 출고되는 아트원 차박, 황제 차박 캠핑카. 오늘은 3세대의 가솔린 9인승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서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로 출고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작업 내역 살펴보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전기 장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래 9인승 순정 하이리무진인데요. 1열에는 이렇게 베이스로 모노륨 작업이 되어 있고요. 1열에 시트 특별히 손댄 거 없습니다. 그리고 2열로 넘어가면은 2열에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누티크 요트 바닥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본 차량은 원래는 9인승인데 이렇게 4인승으로 넓게 이용을 하는 모드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아 하이리무진 3세대 순정에 있는 모니터 그리고 커튼 조명은 그대로 이용을 한 상태고요. 요트 바닥 많이 찾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청결함, 두 번째는 관리 편리하고 이렇게 미끄럽지가 않고 내구성이 강해서 아마도 폐차할 때까지 사용해도 항상 이 느낌을 간직하리라 사료됩니다. 자, 현재 4인승 모드로 완성된 상황이고요. 후석에 전기 장치 및 기타 침대 시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4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된 상태고요.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하려면은 이렇게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 대한 테스트 인정 받은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아트원에서 4세대는 물론 3세대도 시트, 좌석 및 그 잠금 장치에 대한 인증 완료된 상태, 언제든지 4인승 혹은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며, 4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앞에도 공간이 있지만 이렇게 후석에도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우선 전기 장치. 오늘은 특별하게 가솔린 차량에 전기 장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사진으로 나가는 그 뚜껑 덮기 전에 사진 제가 한 장 찍어 놓은 상태고요. 자, 가솔린 차량은 그 에바스 페커 무시동 히터의 용량이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홀 사이즈, 구멍 사이즈도 크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바스 페커는 150년 전통 전 세계 1위의 무시동 히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항상 배기가스가 차 내로 유입되어 일산화탄소 증가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전기장치 중에 에바스 페커 무시동 히터는 한번 누르면 현재 온도, 시간,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27도로 세팅할 건가? 26도, 25도로 세팅하겠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 무한대로 가겠다. 한번 더 누르면 온 된 상태고요. 현재 온도 9도씨 26도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이 버튼은 바로 전원, 보조 배터리의 전원을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바로 오디오 전원, 그리고 본 스위치는 트렁크, 즉 리모컨이나 앞쪽에 가서 조작할 것 없이 이렇게 누르면은 트렁크가 닫히고 스톱, 다시 한번 누르면은 다시 열리는 스위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바로 시가 아울렛, 그 다음에 USB 아울렛, 반대쪽에 있는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스위치, 즉 세 개의 스위치 이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볼트 게이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는 여러 번 시연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동식, 아날로그 전동식,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를 채택한 이유는 오랜 시간 사용해도 어떤 불량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날로그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등판 이렇게 내려오면 4인승이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등판을 뒤로 완전히 넘겨도 이렇게 수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평을 위해서 방석 부분을 뒤로 이렇게 당겨주면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언더 서포트
언더서포트, 우측에 언더서포트입니다. 언더서포트로 올려주면은 시트가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고, 양쪽에 2반 열선 스위치 보이고, 반대쪽에는 등판 스위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컵홀더가 이렇게 있어서 승차 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언더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전체 길이는 1750이고요. 여기에서 연장을 위해서는 뒤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주면은 최대 1850. 어? 양쪽에 팔걸이가 빠졌네요. 팔걸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팔걸이 가지고 오면은 팔걸이를 이쪽 부분에 놓으면은 벽에 헤드레스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 기본 세트, 그리고 에바스페커 무시동에서 가솔린 전용, 디젤보다 용량이 크고, 그리고 뜨거, 용량이 큰 이유는 빨리 실내 공간에 원하는 온도로 세팅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금액이 무려 디젤보다 60만원 정도가 비싸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쪽에 현재 스카이라이프를 추가 장착을 했는데요. 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 오디오 전원 버튼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3세대 기아 하이리무진 순정의 9인승 차량을 4인승으로 여유있게 황제 차박 캠핑카로 제작 완료하고 출고를 대기 중입니다. 요즘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그리고 한파, 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아트원에서 제작하는 하이로프 글로벤 리무진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동을 켠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오디오 전원을 올린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앞에 시동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현재 키로수는 36,277km. 아주 얼마 타지 않은 3세대 차량입니다. 자, 시동을 끈 상태고요. 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조 배터리로 스카이라이프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전기장치 신의 손들이 힘을 빌어 이렇게 완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